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패스트푸드의 대명사인 맥도날드 대 버거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리아는 왜 없냐고요? 맛대가리 없네요. 양도 적고 있어. 네, 그래서 뺐습니다. 네. 그럼 잔말 말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양대산맥 맥도날드 대 버거킹. 우선 가격입니다. 버거의 단품값만 계산을 했는데요. 모든 단품값의 평균값을 체크해봤습니다. 우선 맥도날드입니다. 맥도날드는 더블 195 버거부터 빅맥까지 해서 19가지의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값이 92,8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4,884원. 버거킹도 단품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버거킹은 총 42가지의 제품이 있는데요. 총값은 25,500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41을 나누니까 평균값은 6,080원. 맥도날드가 1,196원 더 싸네요. 맥도날드 1점. 사실 가격보다는 가성비를 많이 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와 버거킹의 대표 메뉴인 빅맥과 카트롤 치즈 와퍼의 가격에서 무게를 체크해봤습니다. 그러면 얼추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겠죠? 우선 빅맥입니다. 빅맥은 단품이 4,500원이고 중량은 215g입니다. 이걸 나눠버리면 20.9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반면 콰트로 치즈 와퍼는 단품이 6,800원이고 309g이나 됩니다. 네, 나누면 22라는 숫자가 나오죠. 가성비는 여러분들도 아마 예상하셨듯이 버거킹이 1점을 가져갑니다. 패스트푸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감자튀김입니다. 얼마나 오죽했으면 감자튀김 하나로 맥도날드를 갈지 버거킹을 갈지 결정하겠어요. 그래서 감자튀김의 가격과 중량을 비교해봤습니다. 우선 맥도날드의 감자튀김 평균 가격은 1,600원입니다. 평균 무게는 110g이죠. 그러면 100원당 평균 무게는 6.88g이 나옵니다. 반면 버거킹은 감자튀김의 평균 가격이 1,850원이 나옵니다. 평균 무게는 122g이죠. 100원당 평균 무게는 6.599g입니다. 맥도날드 더 많네요. 맥도날드 1점. 이번에는 기업 대 기업으로 구분해보겠습니다. 둘 다 미국에서 온 기업들이잖아요. 미국의 시가총액으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맥도날드의 시가총액은 1110억 달러입니다. 138조 1950억 원이죠. 버거킹은 시가총액이 30억 달러 규모입니다. 하나로 3조 7350억 원 규모죠. 맥도날드 1점. 2019년 기준으로 국내 패스트푸드 매장 수를 비교해봤습니다. 맥도날드는 전국에 420개가 있고요. 버거킹은 339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롯데리아는 1350개나 있습니다. 일단 맥도날드 1점. 한국소비자원에서 패스트푸드의 소비자 만족도를 체크해봤습니다. 직원 서비스나 맛, 메뉴, 시설 이용 편리성, 정보 제공, 가격, 서비스 호감 등을 수치화한 건데요. 정말 도토리 키재기더라고요. 바로 보도록 할게요. 맥도날드는 5점 만점에 3.64점을 받았고요. 버거킹은 5점 만점에 3.63점을 받았습니다. 맥도날드 1점. 맥도날드가 상당히 압승이네요. 사실은 더 있긴 한데 전부 다 맥도날드가 이겨서 영상은 이만 이 정도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보니까 12-1로 맥도날드가 이기더라고요. 하긴 역사도 길고 하니까. 예. 근데 요즘에는 버거킹이 좀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맥도날드는 부진을 하고 있고요. 아마 미래에는 버거킹이 1위가 되는 날도 오지 않을까요? 근데 솔직히 저는 맥도날드나 버거킹을 추천하기보다는 맘스터치 가서 싸이버거 드시는 것을 좀 추천할게요. 네. 그게 더 가성비 있고 가격도 저렴하더라고요.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이상 상식의 벽으로 만든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